5절부터 15절까지 빨간 줄 그렸죠? 네, 제가 이제 여러분이 안전합니다. 5절. 또 너희는 기도할 때에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여기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희는 기도할 때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또 기도할 때 이방인과 같이 중언 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해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였나이다. 아멘.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같이 읽습니다.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아멘. 오늘은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 Kidoma, 코로나도 제일 적게 걸려 있잖아요. 하나님 사랑하시니까 그러는 거예요. 아멘. 기도를 많이 하기 때문에. 아멘. 우리가 알게 모르게 각각 처소에서도 기도하지, 교회에서도 기도하지, 작은 거에 큰 거에 다 모여서 기도를 하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코로나가, 우리가 마스크를 쓰고 있어도 코로나는 지금 그렇게 심하지 않아요. 주의만 하면 되니까 그런 일인 상태가 됐어요. 그래서 기도란 무엇인가? 첫째로 기도는 우리 마음으로 바라는 것을 하나님께 아뢰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우리가 인간의 영혼이 생명의 보험이자 영혼 전체로 드리는 예배니까 기도는 뭐야? 하나님과의 대화이고 소통이고. 아멘. 그렇죠? 아멘. 나눔이라고 말해요. 아멘. 대화, 소통, 나눔이라고요. 아멘. 아멘.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과 대화를 해야 돼. 아멘. 대화를 하고 소통을 해야 돼. 내가 하나님께 아뢰었을 때 하나님은 그 말을 듣고 여기 나와 소통하는 관계가 되는 거야.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해요? 나누게 되는 거야. 묵상을 해서 내가 그거를 실천하고 나누는 단계까지 들어가는 것이 기도라고 말합니다. 아멘. 근데 기도 그렇게 하면은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고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야. 하나님이 나에게 임재해 주셔서 내가 성령의 충만함으로 이렇게 바라볼 수 있고 그거를 하나님의 그 영적인 것을 체험할 수가 있는 거야. 아멘. 기도를 하지 않으면 그런 영적 체험도 할 수가 없는 거야.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에서 이렇게 기도를 많이 하는 우리는 이 나라에 살아서 너무나 감사하고 또 이 시원성 교회에서 예배를 드려서 감사해야 돼. 기도가 살아있고 영적으로 딱 세워져 있는 상황에서 식구 적으면 어때요? 상관없어요. 그렇게 하나님이 사랑하는 교회에서 예배를 이렇게 드린다는 것은 정말로 여러분이 축복받은 사람이에요. 지금 이 자리가 하나님 임재하시고 지금 성령에 막 기름 부으심이 넘쳐서 이렇게 무릎을 꿇고 있으면 흔들려요. 흔들려. 아멘. 집안이 흔들린다죠.
성령에 취하면 흔들리잖아요. 술에 취한 사람처럼 흔들려요. 그런 흔들림이 이 아래에 지금 반대장에서 다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들은 그걸 모르시겠지만 우리는 그걸 알 수 있는 거예요. 아멘. 왜? 아멘. 기도를 하는 사람들은 안다 이 말이에요. 아멘. 아멘. 그래서 기도를 그렇게 드리라고 말씀하셨어요. 10편 119편에 164절에 보면 주의 의로운 귀들로 말미암아 나 내가 하루에 일곱 번씩 찬양하라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루에 일곱 번씩 기도 드린다는 거야. 찬양을 하면서 기도한다는 거예요. 그럼 하루 종일 하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일곱 번씩 하면은 하루에 세 번 하는 것도 아침 낮 저녁인데 그 사이 여러분 그러면 뭐 하루 종일 기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거예요. 아멘? 아멘. 항상 세상에 나아가서 길을 가든지 무슨 내가 직장에 다니고 내가 일을 하더라도 자기 마음속에는 누가 있어야 돼? 성령 하나님. 그렇죠. 하나님 내 안에 항상 계시면서 내가 금과 대화하면서 일을 하는 거야. 아멘. 얼마나 가능한 거예요. 아멘. 그러면은 세상에 빠지지가 않는 거예요. 아멘. 죄악에 빠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 세상을 살아야 된다 그 말이에요. 아멘. 아멘. 그래서 뭐라고 말하냐면 빌립보서 4장에서 말해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은 뭐라고? 감사함으로 구하라. 아멘. 그러면 지각이 뛰어나신 내 하나님께서 너희의 생각 평안을 주시고 아멘. 생각과 마음을 지키시리라고 말하잖아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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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를 감사함으로 기도를 항상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고. 그래서 또 데살로니가 전서 보면은 5장에 보면 기뻐하라 감사하라 그 나오잖아요. 감사라고 말하잖아요. 기도를 드리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해야 된다고. 아멘. 우리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해주시니까 우리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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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입에서 절로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기 위해서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래요. 아멘.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올려드리는 자들이 돼야 된다. 아멘.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그래서 기도는 철저히 우리가 하나님 중심으로 해야 돼. 하나님 중심. 아멘. 내가 해서는 안 되고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받드는 행위니까 은혜와 긍휼이 없으면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은혜가 있고 긍휼이 임해 있기 때문에 성령님이 임재하여 계시기 때문에 기도는 열심히 할 수 있는 거예요. 아멘. 기도를 아무나 할 수 없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을 믿는다고 해도 이렇게 성령 충만을 받지 못하면 기도 못해요. 기도하다가 한 5분 10분 하면 기도 다 끝났어요. 기도가 헐거 없잖아요. 내가 뭐 주라 내가 뭐 주라 뭐 주라 뭐 주라 아버지 알으셨죠? 다 들어줄 줄 믿습니다. 그럼 일어나면 땅 하고 그냥 5분이야. 5분도 안 걸릴 수도 있어. 그런 기도는 기도가 아니라는 거야. 그렇게 기도하지 말으라는 거야. 어떻게? 아까도 하나님 말씀은 대화이고 소통이고 나눔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대화를 해야 된다는 거야. 아멘. 기도는 하나님께 하나님 포커스에 맞춰서 아버지 내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아버지 내가 어찌하여야 아버지를 영화롭게 할까요? 내가 아버지 어떻게 하면 아버지를 기쁘게 해줄 수 있을까요? 그렇게 대화를 나누면서 주님을 주신 말씀대로 내가 행해야 된다는 거예요. 소통하고 나눠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렇게 하면은 한 시간이고 두 시간이고 새벽을 꼬박 세울 수도 있다는 거야. 아멘? 아멘. 그런 기도를 하나님은 원하신다, 기뻐하신다고 말하는 거예요. 아멘. 기도는 뭐라고요? 하나님과의 교통이고, 하나님의 유도하심과 선하심을 찬양하는 행위이고, 또 뭐예요? 하나님께 충성과 헌신을 맹세하잖아요, 우리가. 그런 감사고, 또 죄에 빠진 우리들이 불순종에서 건져서 순종하는 자들로 고백하는 거야. 내가 죄를 지었습니다. 잘못했습니다. 아버지 내가 순종하고 정말로 주님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으로 살겠습니다. 우리가 순종을 고백하잖아요. 그래서 고백하는 자들이 되고 또 이웃을 축복하고 행복을 비는 기도를 해주는 것 그것도 또 기도라는 거예요. 내 기도만 막 하는 게 아니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새 선교사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이웃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나의 부모를 위해서 자식을 위해서 그렇게 다 기도하라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 축복한다고 말해요. 아멘. 이웃을 행복해 주게 하고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축복해 준다고 말해요. 이웃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아멘. 근데 보면은 모세, 아브라함, 다 모든 사람들이 다
기도를 그렇게 성공했잖아요. 기도를 성공했잖아요. 네, 그런 사람들처럼 여러분들도 기도에 성공하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예수님의 기도를 한번 들어보세요. 마태복음 26장 39절에 보면 이제 십자가에 가서 돌아가셔야 되는데 너무나 힘들고 그렇잖아요. 그렇게 아버지께 기도해. 내 아버지여, 만일 할 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원대로 하옵소서. 그런 기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항상 돌보기로 기도를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내 것만 바라고 내만 나만 위해서만 다 해주세요 해주세요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조금 전에도 말했지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그것을 분명히 하나님께 여쭤보고 그대로 하는 기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네. 하나님의 뜻에 맞춰서 해야 되는 기도를 해야 된다. 네. 우리는 맨날 밥을 먹고 오늘도 밥 맛있게 먹었지만 먹기 위해서 맨날 뭘 먹을까, 뭘 마실까, 무슨 옷을 입을까 맨날 그런 생각만 하고 살잖아요. 육신의 성장을 위해서는. 그러면 영혼의 성장을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영혼의 성장을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기도가 영혼의 밥이야. 아멘. 우리가 밥 먹듯이 기도가 영혼의 밥이라고. 아멘. 기도를 해야만 이 영혼이 쑥쑥쑥 자라서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 되는 거야. 아멘. 아까도 목사님 말씀하셨지만 성령이 충만한 받는 사람 어떻다고? 모든 것이 다 이쁘고 즐겁고 감사해. 아멘. 그래서 막 깔깔깔깔 꼴꼴꼴꼴 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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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사람이 사는 거예요. 아멘.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고 말씀하시거든요. 그래서 5절을 보세요. 5절 같이 읽습니다. 너희가 기도할 때에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궁궐에 거기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아멘. 이런 사람이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아멘. 아멘. 남에게 보이기 위해서 회당에서 말이 큰 거리에서 누가 그래? 바리새인들, 유대인들이 옛날에 그랬잖아요. 딱 나가서 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나는 십일조도 하고 감사헌금도 하고 모든 것을 다 했습니다. 성전에서도 또 청소도 하고 전도도 했습니다. 막 보여주면서 하는 거. 우리 지금 사람들도 그래요. 다 큰 대형교회도 어디든지 가면 자기가 한 것을 다 나타내요. 안 나타낸 사람이 없어요. 그러면 너는 이미 그 상을 받았느니라. 하늘의 생명책에는 써지지 않는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만한 마음이 있어서 그러잖아요. 그러나 세일처럼 내 죄를 잘못했습니다 주님 용서하시옵소서 그렇게 막 그렇게 기도할 때 겸손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에 응답해 주시며 그 생명책에 기록한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여기는 외식하는 자들처럼 이렇게 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멘. 아멘. 여러분 믿습니까? 아멘. 우리가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우리 하나님께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기도를 건성으로 하지 말라는 거야. 기도할 때 내 마음이 어디에 있어? 하나님한테 그냥 붙어가지고 어찌할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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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를 살아야 되는 거야. 아멘. 근데 그렇게 안 하면은 기도가 정말 하나님 앞에 올라가지 않아. 건성은 기도는 아무 필요 없어. 시간만 아까워. 차라리 그 시간에 찬양이나 하고 앉았든지. 기도란 우리가 원하는 것을 얻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와 하나님의 관계를 어떻게 한다고? 성숙하게 한다. 네. 다니엘을 보세요. 다니엘이 어떻게 해요? 기도를 하루에 세 번씩 성전을 예루살렘 성전을 향하여 기도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럼 다니엘이가 지금 평안한 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요. 아 바벨론 포로로 풀려가서 예루살렘 성전은 다 파괴돼 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정말 그 다리오 왕 시대에 그래도 그 너무나 그 천재고 지혜가 있고 이러니까 어떻게 됐어요? 새 총리를 세워가지고 이렇게 이제 다니엘이 총리였잖아요. 근데 이게 너무나 민첩하면서 너무나 정확하고 하나님만을 경외하는 사람이니까 옆에 있는 두 총리가 어떻게 해요? 왕에게 말하잖아요. 신상 왕에게
절을 하라고 한 달 동안 절을 하는데 다른 거에 기도하는 사람은 사자굴에 넣겠다고 넣어버리자고 그거를 조서를 쓰게 하잖아요. 근데 다니엘은 6장 10절에서 뭐라고 말해요? 조서가 써진 거를 왕의 도장에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올라가서 일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고 하루에 세 번씩 기도하였더라. 이런 믿음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어떤 핍박과 고난과 어떤 것이 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을 멈추지 말아야 된다고.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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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우리가 막 핍박을 받았잖아요. 근데 막 어떻게 해요? 사람들이 막 난리쳤어요. 목사님들이. 아니 왜 기독교만 왜 박해를 하느냐? 다른데 불교 천주교도 있는데 박해를 안 하고 여기만 박해하느냐 해가지고 막 하니까 이제는 풀어줬어요. 그래서 마음대로 이제 예배를 드리되 뭐 수칙을 지키면서 드려라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또 승리한 거예요. 그것도 말하면 우리가 승리한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기도를 정말로 잘 열심히 하나님께 드리니까 하나님께서 또 우리에게 이렇게 풀어주신 거예요. 근데 우리가 핍박과 어떠한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세요. 우리가 어떠한 죄를 지고 있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바알과 다곤 신상을 섬기면서 음행하고 그렇게 그러니까 농사에 신을 섬겨가지고 그 가나안 땅에서 그렇게 하나님 마음을 아프겠지만은 그래서 하나님을 포로까지는 보냈지만은 하나님이 그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다시 제자리로 복귀시켜주잖아요. 다시 귀한 돌아올 수 있게 해주셨잖아요. 그렇듯이 우리가 죄를 짓고 아무리 그렇게 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면서 잘못했습니다. 용서를 빌고 그러면 다시 용서해 주시는 분이 누구라고? 우리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기도하면서 성령 충만함을 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 기도를 하고 나면 옛사람이 없어져 버리잖아. 옛사람. 새로운 사람이 되는 거야. 새로운 사람이 되어서 여러분들 정말 다 사람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아유 저 사람 바뀌었네. 요즘은 옛날하고 틀려져 버렸네. 이렇게 말하게 되는 거예요. 그게 이제 빛된 자녀가 되는 거야. 빛된 자녀가 되면 사람들이 그 사람을 보고도 아이고 전혀 완전 달라졌어. 나 저 사람 가는데 가야 되겠어. 이런 말을 하면서 따라오게 되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는 열심히 기도하는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6절 증언 구원 같이 읽습니다. 너는 기도할 때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아멘. 아멘. 어떻게 하라고? 골방에 들어가서 은밀한 중에 계신 주님과 대화를 하라는 거예요. 아멘. 그냥 떠버리지 말라는 거야. 아멘. 떠버리고 돌아다니면서 막 아이고 나는 막 주님하고 막 기도했다고 그렇게 자랑하고 다니지 말라는 거지. 그러면 그 상은 너는 이미 받아버렸다고. 그래서 우리가 헌신하고 봉사하고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할 때 은밀한 중에 하라는 거예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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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야지 하늘에 가서 상금을 받는다. 아멘. 여기서 상금을 받으면 안 돼요. 아멘. 근데 대형교회에서 그 사람들은요, 많이 그래요. 여기서 상을 다 받고 있어요. 자기들끼리 막, 권사님, 막, 장로님, 뭐, 그냥 칭찬을 서로 주고받아버려서 다 먹어버려요. 그래서 구제할 때도 어떻게 말해요? 은밀하게 구제하라고 바로 말하잖아요. 우리 있잖아요. 3절에. 너는 구제할 때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아버지께서 갚아주신다. 구제하는 것도, 남을 도와주는 것도 은밀하라는 거예요. 아멘. 뭐 떠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아멘. 떠버리면 그 사람한테도 다 받아먹다고. 그래서 내가 받아먹을 수 없는 사람한테 구제하라고 많이 그래요. 그래서 상처진 자, 아픈 자, 애롭게 갇힌 자, 이런 모든 자들에게 이렇게 구제하라고 말하는 거예요. 아멘. 왜냐하면 그들은 갚아줄 수가 없기 때문에, 그 갚아주지 않기 때문에 그 복이 어디로 간다고? 하늘나라에 딱 올라가서 생명책이 저장된다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받아버리면 소용없어.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했기 때문에 다 그게 생명책에 기록된다고 생각하는데 아니라는 거야. 여기 보세요. 다 갚아먹다잖아요. 네. 응? 그러니까 이미 너희들이 상을 받아버렸다고. 그러니까 은밀한 중에 계시는 아버지께 그렇게 은밀하게 할 때는 갚아준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너에게 더 주겠다 말씀하시느냐? 아멘. 네.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예수님은 한적한 곳에 가서 새벽에도 기도하시고 낮에도 기도하시고 시시때때로 기도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 보고도 그렇게 시시때때로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멘. 네. 하나님은 무서워 부재하니까 어디든지 계세요. 내 안에도 계시고 내가 길에 걸어갈 때도 계시고 너와 함께 하셔서 맨날 그렇게 하지만은 그래도 성전에서 모여서 서로 함께 이렇게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말씀 듣고 이렇게 기도 드리는 것이 하나님 여기가 임재 계시기 때문에 그게 제일 좋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전으로 나와서 교회로 나와서 이렇게 함께 공동체를 위해서 서로 함께 하는 것이 좋다.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내 마음에도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언제나 기도는 항상 24시간 하면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기도의 중요성은 뭐라고? 하나님 앞에 내 사정을 아뢰고 하나님의 뜻을 경청해. 성령님이 임하시면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니까 그 다음에 묵상을 하라는 거야. 묵상. 묵상도 하라고 하면 주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면 쉽 가지 말라는 거야. 그렇게 달라고 해놨으면 앉아서 주님 정말 어떻게 이거를 그렇게 해야지 제가 이 문제를 해결하고 받겠습니까? 그렇게 여쭤보라는 거야. 그렇게 계속 주님과 대화를 하면은 주님께서 그 말씀을 주신다는 거야. 그래서 침묵 속에서 주님이 나와 함께 친밀하게 하는 그 느낌을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받아라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느끼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라는 거예요. 아멘. 기도를 무조건 막 하고 막 하고 끝내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를 초청하십니다. 마태복음 10장 28절에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 무거운 짐은 기도의 제목입니다. 기도의 제목. 여러분 무거운 짐들 다 있잖아요. 그 짐들을 어떻게 하라고? 주님 앞에 내려놓으라고. 아멘.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 아멘. 기도의 응답인 거예요. 아멘. 쉬게 한다는 걸. 그러니까 기도를 갖다가 하나님 앞에 탁 내려놓고 아멘. 쉬고 있으면 기도하고 있으면 딱 응답을 준다는 거예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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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하라고 7절 8절 함께 읽습니다. 또 기도할 때 이방인과 같이 주는 모여놓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해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8절.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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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알고 계신 것 나오죠? 아멘. 다 알고 계세요. 우리가 함께 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모르겠어요? 우리가 기도하는 그 기도에 다 알고 계시죠? 그래서 뭐라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라. 하나님만 의지하라. 사람을 의지하지 말라. 사람을 의지하면 실망이 오지만 하나님을 의지하면 실망 없어요. 기쁨과 즐거움과 감사함만 있는 거예요. 아멘. 아멘. 절대로 여러분들이 증언하고 말하지 말고 말이 많아야지. 아까도 목사님 말씀하셨어요. 성령이 충만함을 받은 사람이 되면 말수가 적어진다고. 아멘. 말수가 적어지고 막 기쁘고 즐겁고 감사하고 하는 소리가 긍정적인 소리만 나와서 아이고 이쁘다 기쁘다 감사하다 이것만 나온다고 말했어요. 아멘. 아멘. 증언 부엉 그런 거 하지 마세요. 아멘. 뭐 쓸데없는 이야기 하지 마세요. 아멘. 그러면은 하나님은 우리가 필요한 것을 다 알고 계시니까. 아멘. 근데 사람들은 그래요. 자기가 원하는 것만 기도해요. 그래서 자기 원하는 거 기도해서 그거 해주면은 아이고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네. 아이고 나하고 함께 하시네. 그래 원하는 거 안 들어주면 아이고 하나님은 죽었는가 비요 없는가 비요 내 기도도 안 들어줘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 천재예요. 우리도 옛날에 막 그랬잖아요. 우리도 옛날에 그랬어요. 근데 지금은 좀 변화돼서 이렇게 돼있지. 옛날에는 막 그렇게 했어요. 처음에 믿으면은.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말라고 말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런 사람은 미성숙자들이에요. 미성숙자. 믿음이 아직 어린 아이들이 믿음을 가지니까 그렇다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아멘. 응답을 들어주시기도 하고 아멘. 또 거절해서 그것이 응답일 수도 있는 거예요. 아멘. 모든 거 부탁한다고 다 들어주는 거 아니라니까요. 이게 거절해서 아 그건 안 돼. 네가 그건 해서 안 돼. 그거 거절하는 것도 하나님의 응답이라고요. 아멘. 잘 분별하는 영적인 사람들이 되어야 돼요. 아멘. 아멘. 그래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라. 아멘.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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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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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요. 이제 제 두 번째 우리는 어떻게 기도할까? 어떻게 기도할 거예요?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말씀하세요. 그래서 주 기도문에 대해서 이제 나오는 거예요. 주 기도문. 모든 기도의 표준이 주 기도문이에요. 주 기도문 아십니까? 네. 자, 한번 같이 주 기도문을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던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에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나오잖아요. 어떻게 제자들이 어떻게 기도할까요? 예수님께 그러니까 예수님이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그렇게 하시면서 주 기도문을 주셨어요. 그래서 상반부 경배 당구 감사 이렇게 나오는데 우에 1, 2, 3 하나님에 대한 거잖아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그거는 아버지께 기운하는 거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성호를 부르는 거잖아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그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그렇죠? 거룩한 이름을 찬양한다는 거예요. 찬양 찬양하고 그 다음에 나라가 임하신다는 것은 천국이 임한다는 거예요. 천국. 아, 천국이 임합니다. 그 다음에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듯이 땅에서도 이루어진다. 아멘. 아멘. 거기까지잖아요. 그거는 감사가 들어가는 거예요.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공의가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한다는 그런 이야기예요. 그 다음에 뭐라고요?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사람에게 가는 거예요. 사람에게 가라. 우리가 지금 현재적 구원이잖아요. 현재적으로 우리가 먹고 살고 입고 살아야 되는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우리의 죄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그러면 어떡해요? 그게 죄의 사함이잖아요. 죄의 사함을 과거 우리가 과거에 우리가 막 죄 짓고 지금 이 순간까지 조금 전에까지 지은 죄가 과거니까 그 죄를 용서해 달라고. 왜냐하면 그 여기서 다른 사람을 용서하고 그 사람 나를 또 용서해 주고 그래서 이제 13절하고 4절 나오잖아요.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고 너희가 사람 잘못을 용서하지 않으면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너희 죄를 용서하지 않겠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 무엇을 주면 무엇을 하겠다는 말씀이에요. 너희가 다른 사람을 용서하면 나도 너희를 용서할 것이고 너희가 다른 사람을 용서하지 않으면 나도 너희 용서 안 해. 그 말이에요. 아멘? 아멘. 그건 믿으시는 여러분 되세요. 아멘. 그 다음에 뭐라고? 세 번째는 이제 성결한 것에 대해서 말씀하잖아요. 성결한. 다만 시험에 들리지 않지 말고 악에서 구해달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미래적 구원인 거예요. 그러면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다 운행하시는 지금 말씀들이에요, 이게. 아, 네. 그래서 하나님이 가라고 기도는 하나님 확장을 위해서 기도하고 지상 명령 성취, 전도, 성교에 의한 기도고 사람들의 가난 기도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고. 아멘. 왜냐하면 그렇게 죄사함을 받고 성결한 사람을 삶을 살면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하나님을 증거하라고. 아멘. 기록한 것이 주기도문이에요. 아멘. 아멘.
근데 이제 주기도문을 이제 세세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렇게 이제 또 할 거예요. 근데 지금은 전체 주기도문을 기원으로 이야기하기 때문에 그냥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제 신앙생활에서 꼭 필요한 우리 기독교인이 가져야 될 것이 뭐예요? 사도신경, 십계명, 주기도문이잖아요. 그죠? 우리가 그 세 가지를 맨날 하잖아요. 그걸 하잖아요. 사도신경은 우리가 맨날 신앙 고백,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이러잖아요. 우리가 어떤 신앙을 갖고 있는가? 십계명은 뭐예요? 실천이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될 건가? 하나님만 섬기고, 이웃을 사랑하고, 그렇게 살으라고 십계명이잖아요. 그 십계명의 원리를 말하는 거고, 주기도문은 기도의 표준이라고 말해요.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문이라고 말했어요. 아까 우리 저거 강도사님이 그랬어. 누가 어느 사람이 기도를 뭐 안 나온다고, 기도가 안 나온다고 그러니까 그러면 주기도문으로 기도해라 그렇게 말했다고 말하더니 그 맞는 말이에요. 정말 힘들어서 기도가 안 나올 때 주기도문을 계속 하고 계시면 돼요. 그 주기도문에 지금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의 소원을 찬양하며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께 간구하잖아요. 내 죄를 말하고 내가 필요한 것을 달라고 말하는 거잖아요. 남을 용서해주고 내가 마귀의 시험에 빠지지 않게 깨어서 기도하게 해달라고 그거예요. 그거니까 그대로 기도해도 된다고 말하는 거예요.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지극히 이사야 57장에 보면은 지극히 존귀하며 영원히 거하시며 그걸마다 이름하는 이 그가 누구예요? 하나님이잖아. 하나님이 내가 높고 고능하고 곳에 있으면 또한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있다고 그래요. 우리가 통회하면서 겸손한 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은 그런 사람하고 함께 있대요. 아멘. 아멘. 그런 사람이 아니면 함께 안 있대요. 회개하는 영을 가져야 돼요. 아멘. 아멘. 기도에도 감사하기도 회개기도 대적기도 그 다음에 이제 기도하는 거예요. 바라는 기도들 그거를 기도를 그렇게 해나가셔야 된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있느니 겸손한 자의 영을 소생시키고 통회한 자의 마음을 소생시키려고 한다고 말씀하세요. 여러분들 회개하고 하나님 앞으로 더욱더 바짝 가서 하나님과 함께 성령의 충만함 받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우리 아버지인 거예요. 우리 아버지. 탕자의 이야기 나왔죠. 옛날에 둘째 아들이 돈을 갖고 호랑방탕을 쓰고 가서 이제 내가 주엄주엄에도 못 먹게 돼서 아이고 아버지에게 돌아가야 되겠다. 회개했어요. 회개. 내가 너무나 잘못했구나. 내가 너무나 그렇게 살았구나. 호랑방탕을 살았구나. 회개하고 돌아가니까 우리 아버지는 자기 아버지가 어쨌다고 신발도 안 신고 막 나가서 먹을 게 하고 이물 맞추고 했다고 그랬잖아요. 그게 우리 아버지 사랑인 거예요. 아멘. 우리 하나님의 사랑인 거예요.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시는 거예요. 아멘. 믿습니까? 아멘. 우리가 정말 죄악으로 그렇게 됐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해서 그렇게 안아주고 우리를 다 은혜를 베풀어 주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했어요? 아기 예수를 보내주셨잖아요. 그 예수님이 30년 살고 다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어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승천하셔서 보좌 우편에서 어떻게 한다고 우리를 그렇게 간구하신다고 했잖아요. 아멘. 우리를 위해서 기도로 간구하시는 분 그분이 예수님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아멘. 아멘. 그분을 믿는 여러분이 되세요. 이사야 43장 1절이 나와요. 1절에다가 야고바 이스라엘아 자기 이름 붙여보세요 한번. 그래갖고 한번 읽습니다. 자기들 이름 붙이세요. 뭐라 그랬죠요? 아멘. 네. 자 읽습니다. 옥주야 너희 자녀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옥주야 너희 자녀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다. 아멘. 아멘. 이거 하나님 말씀이에요. 아멘. 마음판에 새기시기 바랍니다. 아멘. 집에 가서 또 있고 또 있어요. 왜? 왜? 너를 지었다고 말하잖아요. 너를 지었고 내가 창조하는데 너를 지었다. 그래서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다. 네, 너는 내 것이라. 네, 내가 너를 지었으니까 너는 아멘. 내 말대로 살아라. 아멘. 나의 뜻대로 살아라. 아멘. 세상적으로 살지 마라. 아멘. 계속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날마다 읽으세요. 내가 하나님이 나를 지었대요. 하나님 나를 지우고 나를 만들었다는데 하나님께 감사와 기도가 나와야 되지 않겠어요? 아멘. 그분만을 섬기면서 우상 숭배하지 말아야 되지 아멘. 않겠어요?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도 맨 선지자를 통해서 선지자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맨날 뭐요?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에도 우상을 숭배했지만 가나안 땅 들어가서는 농사를 지어야 되니까 맨날 바알과 농사신 그 사람들한테 가서 막 그 성전에서 예배가 아니라 그 제사 지내고 막 거기서 음행하고 춤추고 놀고 그래야만 농사가 잘 된다고 그래서 자기들이 먹고 산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그대로 막 했던 거예요. 근데 계속 하나님은 내게로 돌아오라고 하잖아요. 처음에 회개하고 돌아와라. 내가 너희들을 받아줄 거니까 너희는 나 위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왜 나 위에 다른 신을 너희가 섬기면서 그러느냐 계속 말씀하세요. 지금 우리한테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이 시대에도 혼합주의 사상, WCC, 동성애, 차별금지법 이런 모든 것들이 지금 어떻게 해요? 우리를 쫓아오고 있잖아요. 그것들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했듯이 이 나라 이 백성들도 이 세계 사람들이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마음이 아프시겠어요. 얼마나 마음이 아프시. 우리는 기도를 많이 해야 돼요. 아멘. 그런 기도를 많이 해서 하나님이 다시 우리를 회복시켜주고 아멘. 그러나 우리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아멘. 다시 회복시키고 다시 우리를 다 만나주시고 우리를 다시 영원한 나라 주님이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실 그날까지 인도하실 것을 믿고 우리가 나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된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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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말로 지금 그런 기도를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세계를 위해서 기도를 해야 돼요. 그래야 다시 오실 우리 주님을 우리가 만날 수 있는 거예요. 아멘. 뭐 등과 귀는만 준비하라고 해요. 기도하면서 우리가 그런 문제들, 제 나라에 오는 그런 더 문제들, 그런 것들을 기도하고 또 기도해 주고 우리가 함께 그거를 부시고 나아갈 때 아멘. 하나님께서는 승리하는 우리들이 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되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그래서 우리는 주기도문을 열심히 애원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냐하면 정말로 하나님 이름이 우리를 통해서 거룩하게 나가야 되니까 아멘. 그리고 또 하나님 뜻, 하나님의 이름 다 영화롭게 하나님을 쓰임받는 자녀들이 돼야 되잖아요. 아멘.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그런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아버지 주기도문으로 우리에게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멘. 우리가 정말 힘들고 고통 속에 있을 때 아버지 부르짖어 기도하고 또 아버지 묵상하는 기도를 하면서 주기도문을 또 함께 하는 것이 참으로 아버지 앞에 좋을 것 같습니다. 아버지 주기도문이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이 얼마나 좋은지 우리가 그 주기도문으로 한번 기도해 볼 수 있고 연구해 볼 수 있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이 일하시어 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 은밀한 곳에서 기도할 때 보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 시온 성도의 모든 성도들이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정말로 내가 너를 지었다 내가 너를 만들었다 아멘.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으니 아멘. 너는 내 것이다 아멘. 내 딸이다 내 아들이라 아멘. 말하는 말씀을 듣고 정말로 아버지 앞에서 주님과 날마다 동행하는 삶을 사는 우리 시온성교의 모든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성령 충만함 받는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의 역사에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무한하신 그 은혜와 독생자 예수를 우리 보내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를 삼으시는 하나님의 그 끝인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과 마음 교통하고 내주하시고 인도하시니 우리 시온성교에 와서 아버지 이렇게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머리머리 위에 그의 가정들 위에 우리 사역자들의 머리머리에 그의 가정들 위에 이 지역사회 위에 잠자는 영혼들을 위해 아버지 이 나라와 이 백성을 위해
세계 선교사로 남아있는 선교사들을 위해 아버지여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